수수료 5천 원이면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 사이에 신분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주민등록증 검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위조 신분증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넉 달 전 과징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야간 시간. 한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네, 얼굴 사진만 딱 붙여가지고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이제 손님이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처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업주가 처벌받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만 68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서 신분증을 구할까? 수수료 5천 원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로 SNS엔 신분증을 사고 판단 글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위조를 해준다는 계정까지 있는데 5만 원만 더 내면 주민등록증 검사기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지금 SNS에서 가짜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판매자는 제게 재고가 3장밖에 남지 않았으니 구매를 서두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날로 정교해지는 수법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벌하기 전에 업주들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고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